예, 저희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2부 미래생증권의 이승우 수석 연구원님과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 아름답지 않은 세상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미래셋의 이승우입니다. 네. 교수님은 혹시? 아, 저도 오늘 처음 뵙는. 아, 네. 위원님 오늘 주제가 네. 이 쉽게 좀 이해하기는 바로 제목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그 오늘은 뭐 촌각을 다투는 시장 투자 전략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조금 반추해보고 네. 최근 혹은 앞으로의 시장에 적용해볼 수 있을 만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요즘에 뭐 이렇게 해피한 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고 경기는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힘든 건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까지도 있고 해피한 뉴스를 발견하기 조금 힘든 세상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뉴스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죠. 즐겁고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보다는 좀 슬프고 충격적이고 안 좋은 게 많이 들리는 게 뉴스의 기본 속성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해피한 뉴스가 별로 없는 그런 시장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바다 건너 쪽에서 들려오는 뭐 메달 소식 이런 게 굉장히 기쁘게 들려오는 시대인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무수한 뉴스들 가운데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뉴스는 남아공 쪽의 폭동 뉴스였었습니다. 접하자마자 가장 먼저 들었던 느낌은 아, 또다시 한 사이클이 시작되는 건가? 라는 느낌이었었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셔서 대강은 아실 텐데 남아공의 폭동은 남아공의 전 대통령이었던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지지자들이 친위 시위를 했던 게 시발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시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 양상은 폭동, 약탈 이런 쪽으로 변질이 됐었죠. 그래서 뭐 남아공에 있는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창고, 공장이 털리는 모습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고 맞아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었고요.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한 200명 이상 사망한 걸로 전해지고 일단은 지금 남아공 쪽에서의 폭동은 수면 아래로 현재는 내려간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거 또 한 사이클이 길게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줬었고요. 일단 남아공의 그 정치 시위가 왜 약탈이나 폭동으로 진화됐는지 그 변이됐는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림 3번을 한번 보시면 이게 남아공의 실업률입니다. 32.6%예요. 야, 저게 네. 스케일이 어떻게 됐나요, 위원님? 2001년부터 20년 네. 지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더 높아진 측면도 있는데요.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원래 실업률이 높았던 국가고 실업률이 2000년대 들어서 2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나라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악화된 것은 있고 전체 실업률이고요. 35세 미만의 사람들, 즉 청년 실업률은 60%가 넘어요. 즉 남아공 청년의 3명 가운데 2명은 실직 상태에 있는 것이고 흔히 이제 고통지수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 플러스 실업률을 네. 미저리 인덱스라고 표현하는데 미저리 인덱스는 남아공이 전 세계에서 넘버 2예요. 1등은 어딘가요? 1위가 아르헨티나. 아. 그 아르헨티나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1위는 베네수엘라였고요. 예.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지금은 넘버 1이 아르헨티나고 넘버 2가 현재 남아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걸 지니 계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니 계수로는 남아공이 2014년인데 데이터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불평등도 크고 실업률도 높고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전 대통령의 구속에서 출발을 했지만 약탈, 폭동으로 진화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남아공의 경제난. 한마디로 경제 상태가 안 좋은 게 그 원인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공 얘기를 앞서서 왜 드리냐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사이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느낌을 받는 이유가
2010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2010년 말이요? 네, 2010년 말. 리만 사태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2010년 말 튀니지라는 나라에서 과일 노정상을 하는 청년 하나가 분신 자살을 시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네. 예, 예. 2010년 말이었었고요. 그게 본격화됐던 거는 2011년 초였었던 거고, 2011년 초에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아랍의 봄, 자스민 혁명 이렇게 표출이 됐었고요. 그 튀니지의 청년 한 명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했던 문제가, 보시면 이제 그림 한번 4번을 보시면 이렇게 튀니지에서부터 출발을 했었고요. 튀니지에 국한되지도 않았어요. 그림 5번을 한번 보시면 튀니지에서 출발을 했지만 알제리, 수단, 예멘, 요르단까지도 전부 다 확산이 됐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의 많은 국가 쪽으로 시위, 민주화 시위, 그것도 이제 독재 정권 퇴진과 같은 민주화 시위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했던 뭐 아랍의 봄, 자스민 혁명으로 촉발이 됐었던 것이고, 민주화 시위예요. 민주화 시위인데 시작은 그 튀니지 청년의 자살에서 보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출발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공 쪽에서의 폭동, 약탈 이런 부분들이 2010년 말에 2011년부터 본격화됐었던 아랍의 봄을 조금 연상시키는 부분이 좀 있다.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그림 6번을 한번 보시면, 그림 6번이 이제 전 세계 음식료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횡축으로 돼 있는 그 막대 차트로 돼 있는 부분은 전 세계 10위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음식료 가격이 많이 오르면 전 세계 10위 건수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절정에 달했었던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다. 특히 이제 뭐 역사적으로도 보면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그런 국면에 대규모 시위 혹은 정권 교체 아니면 전쟁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발발 이후에 인플레이션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남아공에서의 폭동이 지금 시장에 주는 부분이 조금 시사점이 있는 것 같다. 남아공 쪽에서 출발을 하지만 남아공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그 식량 위기의 취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사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아랍의 봄, 자스민 혁명, 이게 그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중동하고 아프리카에서만 끝났으면 문제가 안 돼요. 네. 그 당시에도. 그런데 네. 중동하고 아프리카로 끝나지가 않았었죠. 그게 유럽으로 진출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화 시위, 내전 이렇게 겪으면서 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림 8, 네. 예, 예. 그림 8번에 보시는 난민 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중동이나 난민 그 아프리카에 있던 분들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웨덴, 헝가리 등등으로 넘어가요. 대거 넘어가요.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이런 대거 넘어오는 난민 문제가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나 식량 가격으로 네. 원인이 네. 쭉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인 거고요. 이제 난민들이 그 유입이 되게 되면 인도적인 차원에 처음에는 받아줬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경 근처에 그 난민 캠프를 설치를 해서 거기다 수용하고, 거기다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국가 쪽으로 넘기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난민 문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차트 그림이 그림 9번이었었죠. 많이 보도가 됐었던. 그래서 시리아의 3살 예, 예, 봤습니다. 예, 예. 시리아의 3살 소년이 이제 바다에 사망한 빠져서. 예, 예. 사건으로 해서 난민 위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저 사진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보트피플처럼 이제 배를 타고 넘어오는 많은 난민들 중에서 저 꼬마 아이가 이제 물에 빠졌나 봐요. 그래서 시체가 이제 물에 떠내려온 걸로 네. 맞죠? 예. 맞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굉장히 찾아 헤맸다 이런 신문에 나왔던 아유. 것 같은데 저게 전 세계 신문으로 타전이 됐었죠. 네. 네. 난민 당시에 그 튀니지 청년의 죽음
민주화 시위, 난민 위기로 이어지는 그 맥락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진 가운데 하나였었고요. 난민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용을 하면 되는데 유럽이 당시에 유럽이 그럴 만한 사정이 안 됐었어요. 이해하시겠지만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위기를 겪었고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금융위기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같이 안 좋아졌죠. 금융위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금융위기를 치유하는 동안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써서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었죠. 흔히 말하는 네. 피그스 국가들이라고 하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그 5개 국가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이렇게 많이 유입되니까 EU에서는 모여서 난민 문제 해결하자. 네. 분담금을 내서 해결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느 국가별로 이제 나눠서 하자라고 했었던 건데 유럽이 그럴 만한 재정 상태가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림 10번을 한번 보시면 다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경제난, 재정위기, 난민위기 다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었죠. 그러면 가뜩이나 재정위기 겪고 있어서 내 복지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난민 때문에 저래 남탓을 하게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네. 흔히 말해서 반난민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고 극우주의 혹은 우경화 성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난민들이 이렇게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죠. 우리 난민 받지 않겠다. 우리끼리만 봉쇄하고 우리끼리만 잘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난민을 배척하자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웠던 정당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림 11번을 한번 보시면 이게 2012년도에 유럽 주요 국가들의 극우당의 선거 성적이었어요. 굉장히 약진을 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유럽에서 다 극우 네, 정당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2012년도 정도면 극우가 주력 세력까지는 되지 않았거든요. 네. 연정을 구성해야 이제 겨우 이제 할까 말까 하는 정도였었고 예. 2012년을 지나서부터는 더 득세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도 극우 정당이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유럽인들의 극우 심리, 우경화 등등이 절정에 달했던 사건이 있었죠. 2016년에 브렉시트 사건. 네. 난민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분담금 내라고 EU에서 각 국가들한테 이렇게 할당을 하려고 하니까 영국은 우리 분담금 못 내겠다. 그리고 분담금 내라고 하는 EU도 꼴보기 싫고 우리 EU 탈퇴하자라고 하는 여론, 국민 네. 여론, 영국 내 여론. 반대편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EU의 일원이다. 그리고 EU라는 큰 시장을 잃어버리면 문 닫고 나가버리면 EU라는 큰 시장을 잃어버린지도 모른다. 그리고 문 닫고 나가게 되면 관세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EU에 남아있는 잔류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2016년에 결국은 국민 투표를 했는데 EU 탈퇴 쪽으로 국민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었고 국민 당시에 브렉시트 투표 결과 그림 13번에 보시는 것처럼 탈퇴하는 쪽이 약 2%포인트가량 압도를 하면서 결정이 됐었고 이로 인해 그 당시의 결정으로 인해서 영국은 작년 1월 달에 EU 탈퇴가 공식화됐고 EU에서 단일 시장 관세대 동맹에서 현재 빠져나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서 남아공의 시위에서 한 사이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던 게 브렉시트까지 2016년까지 왔던 거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유럽 문제고 대서양을 건너서 있는 북미 쪽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에 2012년에 월스트리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전개가 되죠.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월가를 주범으로 항의하는 시위 성격이 있었고 메인스트리트가 아닌 월가만 지원하는 정부에도 항의하는 성격이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었던 거죠. 그게 벌써 9년이 된 거 상태고요. 네. 작년하고 올해 그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로빈 후드들의 맹활약이잖아요. 그렇죠. 로빈 후드들이 뭐 민주식도 매매하고
반공매도 운동도 펼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9년 전에 오키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온라인 버전으로 넘어간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에 주는 함의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월스트리트 운동 이후에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경화되고 있는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중국한테는 계속 이제 따라잡히고 하니까 미국인들도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미국인들도 우경화되고 미국인들도 극우주의 심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미국인들의 극우주의 심리가 창궐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마찬가지로 2016년도 있었죠. 트럼프의 당선. 네. 트럼프의 당선이었었고요. 그래 그림 16번 한번 보시면 이게 당시 트럼프의 당선 결과였었습니다. 힐러리가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봤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까놓고 보니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겼었고 네. 전 세계 자산 시장 다 충격 받았었죠. 그리고 전 세계 언론 그리고 전 세계 여론조사 기관들 큰일 났다라고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측 다 틀렸으니까. 예. 그래도 네. 비주류였던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비주류 시절에 후보 시절에 그냥 공약이지 실제 대통령 되고 나선 그렇게 안 할 거다라고 당선 직후엔 또 그렇게 봤었어요. 근데 그 전망마저도 완전히 무산됐었죠. 네.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일단 멕시코 쪽에 장벽부터 올렸고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시행했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설마 하겠느냐 했는데도 굉장히 공세적으로 했고 그 수준을 넘어서 뭐 차별주의, 인종주의 등등 다 노거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말했던 걸 다 시행을 하고 나니까 아, 정말 장난이 아니네라고 사람들이 시장들이 놀라게 됐었던 계기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신자유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같은 굉장히 좀 멋있는 단어들이 전부 이제 도마 위에 올랐다라고 평가들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까지 왔고요. 트럼프 당선 직전의 움직임을 그림 17번을 한번 보시면 극좌에 의한 테러, 파란색에 의한 극우에 의한 테러인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극좌든 극우든 테러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네요. 네. 평온해 근데, 보이는 차트죠.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극우에 의한 테러리즘들이 굉장히 부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 유럽 쪽에서 난민 문제라든지 북미 쪽에서는 백인 우월주의 등등이 등장을 하면서 극우주의가 굉장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2016년도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유럽의 지금까지 얘기했던 유럽 문제들 그리고 미국 문제들 그 원인이 뭐냐를 찾아야 되거든요. 원인을 뭐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바가 뭐냐를 찾아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림 18번을 한번 보시면 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어차피 자본주의가 완벽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근데 살기 어려워지니까 더 힘들어 보이는 거인 거죠. 이게 크레딧 스위스가 이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발표한 건데요. 전 세계 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1.1%의 사람, 성인 5,600만 명이거든요. 그 5,600만 명의 사람이 전 세계 자산의 46%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절반을 갖고 네. 있다는 거죠? 네. 그 차상위 계층 11%거든요. 네. 최고 계층,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12%의 사람이 전 세계 자산의 약 8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산 쏠림 현상, 소득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름답지 않은 세상, 우경화, 혐오, 인종차별, 분리주의 등등으로 초래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앞서서는 이 그림은 자산에 관한 그림이고 소득에 관련된 진위계수도 한번 살펴보면 19번입니다. 소득 간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를 따지는 건데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계속 뭐 강화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도 요 데이터가 2018년까지인데요. 뭐 이 이후에 코로나 국면 동안에서는 부의 격차, 소득의 격차가 더 확대됐을 것으로 추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조금 지나간 데이터가 아닌 최근에 서베이들을 한번 살펴보면 21번 그림인데요. 인종별,
성별, 인종별, 소득별로 이제 금융 상태가 어떻습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물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금융 상태가 더 안 좋아졌고요. 백인이나 아시안에 비해서는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의 금융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아졌죠. 또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소득 상태, 금융 상태가 훨씬 더 고소득층에 비해서는 악화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니 계수가 2018년까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데이터를 그려보더라도 소득이나 자산의 불평등도는 더 강화됐을 가능성이 뭐 당연히 거의 100%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이 강화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각이 나면 일단 사람들의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프면 바로 병원을 갖고 와야 되는데 금융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병원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에도 영향을 주고 비만 이런 것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는 범죄 쪽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교육 수준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 불평등이나 소득 불평등은 온갖 사회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우울증이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검색을 해보니까 국가별로 조금씩 달라요. 근데 대부분 증가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많고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줄었어요. 뭐가? 자살률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왠지 그 자살률이 원래 조금 높았던 국가에서 네. 그랬던 것 같고 나머지 국가들은 자살률이 더 높아졌어요. 그림 24번을 한번 보시면 일본의 연도별 자살 건수입니다. 계속 감소를 했었어요. 2000금융위기 이후로는. 그러다가 지난해 일본의 자살률이 11년 만에 처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약간 코로나 때문에 고립되는 문제 등등이 자살률 증가로 이어졌을 것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저런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 분명히 아름답지 않은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 시장, 우리 투자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입장은 담론, 이념 부분을 투자하고는 좀 분리시켜야 돼요. 네. 담론에 빠지게 되면 투자 못합니다. 네. 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기 때문에 네. 보면 투자 못해요. 그러니까 담론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세상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느냐가 아니라 세상 투자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분명히 투자 기회는 있다. 그런 걸 조금 찾자라는 것이고요. 일단 세상이 부가 쏠려 있고 자산이 쏠려 있다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죠. 네. 전국도 다 알아요. 모르지 않죠. 모르지 않은데 왜 해결을 못하느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지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금융위기 이후에 참 무수히 많은 담론들이 등장을 했었어요. 예. 우리가 박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피케티 교수의 뭐 21세기 자본론 같은 거 내지는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맞아요. 국가사회주의의 역할을 국가자본주의의 역할을 강조했던 캐피털리즘 4.0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예.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제시하는 얘기들이었던 거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해결은 못해요. 왜? 세상이 자본주의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담론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가 우리 투자자들이 첫 번째로 견지해야 될 입장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작은 부분들을 조금 발견해 나가자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지난달에 이제 연준이 FOMC를 하면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도 정상화되고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것 같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의 불평등의 측면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인플레가 난다고 하잖아요. 인플레가 네. 나는 것도 두 가지 인플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볼까요? 그림 34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 인플레가 있고 나쁜 인플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플레라는 건 쉽게 말하면 물가가 오를 때 뭐 경제나 주식시장이 좋으면 그게 좋은 인플레고
경제나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나쁜 인플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은 최근 몇 달간은 좀 나쁜 인플레로 갈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죠. 물가가 더 오르고 물가 지속기간도 오래되고 그러면서 경제 혹은 개인들의 구매력까지 훼손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금 풍겼죠. 네.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은 약간 디프레스 그 경제 침체 상황 같은 거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실직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아예 훼손되는 버리는 그런 구간들인 거죠. 그래서 요 국면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인플레 스팟이 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전망이 벗어나게 되면 시장은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 더 앞당겨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똑같이 물가가 오르더라도 고소득자 자산이 많은 분들한테는 별 영향이 없어요. 인플레가 오는 건 저소득층, 네. 금융 상황이 안 좋은 분들한테 그분들의 구매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금리를 오히려 적정한 시점에서 올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 앞당겨질 때 뭐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는 쪽에 베팅할 수 있는 ETF들 많잖아요. 그리고 금리는 부동산주 같은 경우는 금리에 그 부동산 수익률이 금리에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부동산 관련주 쪽에서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온갖 사회의 문제를 다 야기하는 것처럼 플랫폼 기업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오늘 시장에서 조금 빠지는 건 실적 문제 때문에 빠집니다만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가능성 등등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연방거래위원장으로 앉힌 사람이 빅테크 플랫폼 기업 킬러라고 하는 사람이 앉혀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미국 정부의 스탠스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스탠스는 오큐파이 실리콘밸리예요. 완전히 그렇게 가겠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는 부정적 효과들이 있어요. 독과점도 일정 부분 규제해야 되는 것도 동감을 하고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규제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는 후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플랫폼 기업들이 가져오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 흔히 말해서 뭐 파괴적 혁신 등등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그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를 그나마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 거는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주문해서 음식 배달 시켜 먹고 그걸로 수업 받고 그걸로 일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후생 증가는 분명히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가져왔던 긍정적 효과들을 다 일방적으로 다 무시할 거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측면인 것이고 특히 이제 그 미국은 중국하고 디지털 경쟁을 해야 되고 기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두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다 찢어발겨서는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네. 또 중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리바바 혹은 텐센트 혹은 디디 출신 같은 기업들을 다 규제하고 나서 미국과의 디지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문제들은 있다. 아름답지 못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규제가 강하게 가거나 아니면 이전 세상으로 돌려버릴 정도의 규제가 강하게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큰 그림에서는 플랫폼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상이 독과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과점은 자본주의 이후에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거든요. 사실은. 하다못해 뭐 그 국제결제시장에 국제신용결제시장에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3개 회사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98%가 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걔네들은 빅테크 기업만큼 이렇게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 않느냐. 배달 노동자들한테 그리고 창고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네. 자본주의 자체는 어차피 독과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일정 독과론 옹호론자는 아닙니다만 일정 부분의 독과점은 기업 경쟁력, 기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측면들이 있죠. 일정 사이즈의 시장이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을 때는 효율성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 등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제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자본주의 시스템 문제를 몰라서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등등이 있으니까 해결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위원님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이렇게 지금 세계가 네. 점점 독과점으로 가고 있고 네. 대부분의 부도 1%로 저희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1위 부자 뭐 50조 원 뭐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뭐 200조 원이 네. 넘어가니까 부가 엄청나게 뭐 쏠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위원님 생각에 이렇게 독과점이 몰리면은 네. 안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하나 이렇게 2000조가 넘어가는 시대인데 앞으로도 그럼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으로는 담론을 떠나서 네. 이렇게 시장이 계속 독과점 쪽으로 갈 거니까 이쪽 기업들이 조금 더 커지는 거에 뭐 베팅하는 게 좀 맞을까요? 그럼 베팅하는 게 저는 우리는 아까 담론을 떠나서 예. 투자를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쪽 쪽에 발을 걸치고 있거나 엉덩이를 걸치고 있는 투자 전략이 당연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대편에 어떻게 보면 투자 해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반대쪽에 바벨 전략 비슷하게 ESG 쪽에 조금 투자를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죠. ESG가 작년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가 유망했던 분야고 ESG라는 게 쉽게 말하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ESG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빅테크 쪽에 일정 부분 투자하고 당연히 그 반대편 쪽에 ESG 쪽에 투자하는 것도 네.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 전략으로? 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간 해칭의 기능도 네. 좀 있겠네요. 네. 빅테크가 좀 안 좋을 때는 이쪽 분야가 굉장히 높게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험난하다. 세상이 좀 좋은 소식이 안 들린다. 세상이 좀 위기에 있다. 시스템이 위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마다 ESG에 투자하는 것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레포트의 뭐 마지막까지는 못 갔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오늘 좀 뭐 아름답지 않은 세상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주제인데 저희가 담론을 떠나서 뭐 빅테크의 어떤 독점이나 아니면은 글로벌 어떤 기업들의 독점적인 모습은 좀 계속 될 것 같고 이제 반대로 하는 쪽이 ESG니까 바벨 전략을 하면은 좀 전략이 좋을 성과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그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이렇게 숲을 보는 기회는 적었는데 오늘 딱 그 큰 버드뷰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예.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귀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미래액생증권의 이승우 수석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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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3부에서는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오늘 미국 주식 약간 흔들리고 있는 보이고 있는데요.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시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